안녕하세요. 들어오셔갖고 슬리퍼 갈아신고 2층으로 올라오시면 돼요. 할머니, 이게 오늘 저기 뭐야 이 PD님이 와서 뭐 하는가 뭔가 이거를 찍는데요. 그러니까 많이들 도와주셔. 들어오시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신영 고생하셨어. 선생님 제가 다름 아니라 부탁드린 이유가 제가 선생님 지금까지 영상을 쭉 봤어요. 500개가 넘던데 선생님한테 없는 영상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또 없는 거 없이 다 했는데 뭐. 기도, 행사, 뭐 전보는 거, 뭐 노래까지 다 부르셨고 나 노래까지 너보다 다 했는데 할 거 다 해봤는데 네 근데 정말 딱 하나 선생님의 평소 일상생활 모습이었더라고요. 아 그건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네 선생님 영상을 구독을 해놓으신 그 인연자분들이 선생님은 진짜로 하루 천문은 하루 종일 무엇을 할까 이게 제일 궁금하다고 합니다. 아 나 뭐 하냐고? 네 뭐 하고 사는지 궁금할 수 있겠다. 남들도 뭐하고 사나 궁금해하듯이.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선생님을 하루 종일 한번 따라다녀 보려고요. 지금부터. 좀 있으면 11시부터 방문 손님 또 예약하신 분이 오세요. 네, 정사 보시는 분. 네. 그렇기 때문에 11시, 12시, 1시 이렇게 손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PD님이 방해 안 되게. 네. 그리고 미리 얘기를 드릴게. 점사 보는 내용은 못 찍어. 아, 예, 예. 왜냐면 이제 그분들은 이제 예약을 하시고 미리 오시는 분이어갖고 사실 뭐 그런 내용을 찍을 수도 고지도 안 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내 일상을 만약에 보여주세요라고 하면 그냥 피디님은 그냥 알아서 해. 그건 이제 뭐 피디님 알아서 할 거지 내가 굳이 있는 듯 없는 듯 찍으시면 될 것 같아. 네. 아 예, 잠시만 기다리세요. 같이 오셨구나. 네, 아들이. 아들이야? 네, 직접. 엄마 진짜? 네. 어디 엄청 크네. 손님 봐준다니까. 진짜로? 직접 들어오셔. 거기 앉으시면 돼. 그래서 형 하나, 엄마 아빠가 나눠 먹어. 조심히 들어가셔. 네. 그러니까 저기. 네. 형한테도 네. 아들한테도 네. 내가 잘 가라고 전해줬다 그래. 알았죠? 예. 네. 예, 네, 들어가셔. 네. 저 시간보다 빨리 오셨네. 기다려야 될 것 같아. 안으로. 아들 들어와. 네.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아, 네. 나 화장실 좀 갔다 아, 갈게. 네. 알았지? 거기 잠깐 있어. 뭐 마실 거 줄까? 아니, 마셨어요. 그럼 그거 그냥 기다려. 네. 나 화장실. 화장실 갈 시간도 없으시네요. 예? 네? 아, 그런가요? 나 이렇게 멀리서 몰랐네. 어머! 서진아! 어머, 네가 서진이지? 네, 맞아요. 어머, 웬일이야? 어머, 웬일이야? 어머! 제가 또 놀랐어. 어머, 세상에. 내가 딱 생각한 대로다가 맞구나. 내가 우리 서진이가 키가 크고 되게 이렇게 저기 할 줄 알았거든? 네. 사실 되게 기대했어. 마침 잘 왔네. 너 잘 왔다. 일단 앉아봐봐. 네. 우리 아른재는 횟수는 2년이야. 2년 더 넘었어. 너 19살 때. 이게 그래서 사람은 만날 인연은 정말 언젠가 반드시 만난다는 게 내가 맞아. 2년 전에 7시간 그거 했었을 때 그거 하고서는 내가 너 그때 나한테 보냈던 문자도 내가 아직 있어요? 아직 있어요. 2021년 10월 13일 수요일 오후면 밤 11시 8분이야. 네가 왜냐면 이거 보냈다 이거 보냈다가 짧게 보냈다가 내가 그 8시부터 10시까지 그 실시간 했잖아. 그리고 아까 실시간 전화상담하던 수만입니다. 너 학교 가고 싶은데 써. 선생님 기도해 줄게. 이게 너랑 이렇게 그게 인연이 돼갖고 내가 너 학교 이거 해갖고 촉겨줘서도 보내주고 맞지? 네. 이렇게 될 때는 너는 누구보다도 더 뛰어나게 정말 좋은 화장품을 만들어서 네가 진짜 씨발 세계적으로다가 브랜드를 만들어갖고 저는 안 그래? 너 그거 해야지. 맞잖아. 그걸 하기 위해서 네가 지금부터 준비하는 과정인 거야.
어, 다 처음이잖아. 누구는 겪어봤어? 나도 처음이야, 인생이. 잠깐만. 예, 여보세요? 풀리자고 오는 거 아니야? 얘기를 들어보고 언니 방향을 잡고, 언니 진로 방향을 잡아야 돈도 벌고 지랄도 할 거 아니야? 맞지? 그지? 어, 그걸 모르고 저는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면 안 되지 않을까? 몇 시까지 올 수 있어? 3시면 3시, 4시면 4시. 아, 그럼 3시. 어, 그럼 언니 혼자 상담하면 되죠? 그래, 학생들이 뭔 돈이 있어. 이제 막 취업 준비하는 애들이. 근데 가장 중요할 때니까. 같은 목적을 갖고 기도를 해서 좋은 성과가 났습니다. 그냥 좀 자랑하고 싶었어. 어, 그래서 이제 어른들한테 인사하라고. 그러니까는 왔으니까 이제 들어가서 인사하는 법을 알려줄게. 신당에 이렇게 오면 자주 못 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오면 일로 와. 봐봐. 이걸 가지고 큰 종을 세 번 쳐. 종을 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야. 너를 알리고자 하늘의 문을 여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놓고 하고 벨 누른다고 생각을 하고 하늘의 종을 세 번 쳐. 나의 계획을 일대기를 할 수 있는 일대기를 쫙 하는 게 기도야. 그러면 그거를 어른들이 다 들었잖아. 그럼 이제 나는 내가 기도를 다니면서 너가 상소문을 한 번 1차 올렸으면 난 또 추가로 또 올리는 거야. 어디든 다니면서 내 새끼 이 힘 이렇답니다. 이거 이렇게 해주시고 이런 계획이 차지력게 해주세요라고 나도 가서 그냥 변론을 하러 그냥 막 다니는 게 기도인 거야. 세상에나 아유 수험표까지 아유 야 이게 진짜 어려운 거야. 어 정말 아유 잘했어. 내가 그래서 너 시험 보는 날도 가서 기도해줘서 너 기운 내서 시험 잘 보고 저기 할 거니까 39야. 그래 어. 난 네가 1등으로 붙었는지는 모르는데 그치? 저는 제가 높은 줄 알았는데 1등으로 합격했대. 할아버지 1등 자손이에요 역시나.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마음 전했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어려운 시험을 합격한 합격증이니까 이거 잘 갖고 이대로다가 천지를 삼아서 갈 수 있게 본인이 원하고 바라는 직업으로다가 큰 이름이 나고 나라에도 벼슬을 하고 만인간으로다가도 존경받고 다 칭찬받는 자손이 큰 자손 되게 할아버지 이제 굽어주세요. 더 굽어주시고 더 도와주세요. 이게 이제 시작이니까 기특하고 대견한 자손이 되고 전 세계 방방곡곡에 다 큰 자손으로다가 이름 놓는 자손이 되게끔 다 굽어주세요. 내가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진짜 아끼는 거야. 요거 공부할 때 네. 열심히 하래. 그거 갖고 공부하면 더 잘할 거고 요런 거 시계는 쪼발려서 못 차고 다니지? 그치? 요런 거 시계는 너무 창피하지? 그치? 나는 할 수 있는데 너는 안 되는 거야. 애기 씨가 그러니까 애끼는 시계인데 형아 좀 생각할 때 조금 쪼발려 할 것 같아서 그리고 이거는 내가 애끼는 파우치거든. 네. 이거 한정판 파우치야. 네. 밀키스 알지? 네, 알아요. 밀키스 한정판 파우치인데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 네. 쬐끄만 거, 네. 파우치나 이런 거, 이런 거 넣어 갖고 다녀. 그런 거 할 사람이니까. 뭔 말인지 알지? 네. 그리고 요것도 선물이고, 이거 너한테 주는, 저기야. 여기 뭐가 있냐면, 우리 옛날에, 과거 시험을 보러 가고 중간 시험에 합격하면 뭐 주지? 마패증 주지? 맞아요. 맞지? 네네네. 옛날에는 그렇게 합격증이었고 나라에 이름을 넣는 증이지? 마패가 들어있어. 너 처음 주는 거야. 너 그렇게 나라에 이름을 자손이니까 이거 가지고 항상 지니고 다녀. 이게 부적인 거야. 오늘 처음 만나신 거예요? 네, 처음이에요. 오늘 실물은 처음 본 거야. 그지? 우리가 전화하고 문자는 하고 카톡은 하고 서로 이래도 우리가 그 화상 본 거 있죠? 화상은 네. 처음이야. 그리고 내가 지금 서진아 좀만 기다려. 내가 지금 전화 상담이 1시에 있는데 이거 하고 나서 내가 얘기했지. 보약 같은 밥 사준다고. 지금은 번화가 있는 자리는 아니다 그래. 지금 있는 계신 곳이 애기 씨가 지금 화경으로 다 보여주는 게 번화가는 아니야. 길을 끼고 다음 블록이래요.
아빠 생일달이 지금 지나갔거든? 네, 지났어. 어, 생일달 지났으니까 이제 이름 바꾸셔도 돼. 이렇게 먹으면 내 자손이 몸이 조금 많이 좋아진다라고 하시니까 요거는 이제 바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빠 지금 가장 고민거리 해결해 드렸고, 네. 그지? 네. 건강도 챙겨 드렸고, 네. 맞죠? 그리고 네. 앞으로 좋은 인연법 받는 것도 해 드렸고, 스트레스 네. 푸는 법까지, 그죠? 네. 그리고 계명까지도 해 드렸어. 네. 어, 일사천리로다가 지금 다. 근데 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일을 네. 당사자가 네. 하고 안 하고의 선택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다, 결과는. 다음에는 네. 진짜 꼭 이렇게 만나 뵙기를 바라고요. 네. 또 혹시라도 상의하고 싶으신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네, 네.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네. 들어가세요. 네. 네. 또 우리 또 밖에서 이제 멀리서 아기가 왔으니까 이제 뭐를 하냐면 인사하고 지금 우리가 이제 식사도 안 하고 오셨고 지금 시간이 2시야. 밥 먹어야 돼. 맘만 먹어야 돼. 형님 근데 점심도 못 드시고 어. 되게 바쁘시네요. 네. 왜냐면 어 제가 어 기도 일정이 조금 많아서 그래서 기도를 뺀 나머지 한 달 동안에 기도를 뺀 나머지 일정에 저하고 이렇게 인연이 되시는 분들만 제가 상담을 하니까 상담을 많이 하면 한 일주일이나 뭐 조금 많으면 열흘이고 한 나머지 한 달에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다 기도를 다녀서 그게 인연법이야. 그러니까 내가 인연이 되신 분들만 나는 상담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전화 상담이든 방문 상담이든 그러니까 인연이 없으면 내가 기도가 했을 때 이렇게 오신다고 해도 못 보는 거고 인연이 되시는 분들은 기다렸다가도 어, 이 날짜에 전화든 방문이든 오시니까 감사하지. 일단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서 이거는 아점 브런치예요. 아점 참이네. 세상에 저녁 먹겠네. 이러다가 일단 밥 먹고 오겠습니다. 어. 언니 누룽지 백숙 두 개랑요. 예. 인절미 피자 하나랑 백숙 두 개. 어 인절미 피자 하나 그리고 저기 도토리 무 무침이지. 무 무침이 아니면 사발이요? 무침. 무침. 무 무침. 어 무 무침 하나 하고 그리고 어, 밥 먹어야지. 어. 일단 그거 주시고 밥은 이거 담아드릴게요. 네. 이거 내가 뜨는 동안에 피자 빨리 뜨겁게 먹어. 이 집에서만 먹을 수 있는 그 피자야. 많이 먹어. 맛있지? 여기서만 먹어. 아, 이거 피야. 맛있게 드세요. 응. 응. 방송보다 더 친근하신 것 같고 좀 편안하게 있을 수 있어. 진짜 힘들었을 때 선생님 덕분에 많은 의지가 됐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이름을 더 널리하게 알리고 싶습니다. 다 이거 다 챙겼어? 네, 하나 넣었어. 하나 넣었어? 가리고 없었어. 네, 없어. 딱 들어가지. 어우, 커갖고. 어. 그래, 공부 열심히 하고 네네. 알았지. 언능 해서 가. 가고 도착해서 어, 연락해. 다음에. 오늘 상담 있어갖고 어, 이제 상담 끝나고 전화 드리는 거야. 그 카톡에 그 내용이 뭐야? 경매 내용이 뭐야 이게? 그러니까 이 명의가 지금 분할로 형제끼리 다 돼 있어서 동의가 돼야 되고 그 중에 하나라도 도장을 안 찍으면은 이 매매가 안 돼. 내가 요번에 이제 기도 이제 좀 큰 목적을 잡고 기도를 해. 그래서 이거 좀 정리가 되면 요번 주 주말에 이제 문자 다 보낼 거예요. 그래갖고 요번에는 이제 정말 대원력 기도의 원을 세워갖고 같이 할 수 있는 기도 어 지금 이렇게 해서 내가 또 할아버지한테 공수 받고 어, 한명 받은 게 있어서 지금부터가 내잖아 우리 다 인생 처음이라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서 갈 수 있게 갑시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 유면이 퇴근했어 학교? 아 유면이 학교 안 갔어요 오늘. 왜 안 갔어? 감기 때문에. 아 요즘 애들 감기 유행이야 난리 났어. 아 근데 나 그거 카톡 봤거든. 봤는데 이제 자기네들 거 이제 전세금 낮춰주고 이자 물어달라고 했잖아. 네네. 그러지 말고 그냥 부동산에 그 전세로다가 전세 내놔. 그럼 일단 엄마 그 돈 벌어서 가는 거 아니야 지금? 맞아요. 맞지? 네네. 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애기씨가 얘기하니까 저녁 잘 챙겨서 드시고
어, 애기 좀 잘 챙겨, 용현이 좀. 알았지? 네. 많이 컸으니까 보고 싶대, 애기 씨가. 네. 형아, 데리고 와, 요번에. 알았지?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어, 알았어요. 네. 네. 어. 피곤하시죠? 대단해. 아침부터. 이게 사람 보고 얘기해주고, 이게 기운을 쏟아내는 일이니까, 어, 사실 좀 피곤하지. 안 피곤하면 난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어, 제가. 여보세요? 아이고, 묘정씨야. 아, 네. 어? 아이고, 힘들어. 전화는 힘들지야. 그래. 목소리가 막 엄청 잠기셨네요. 오늘 말씀 많이 하신 것 같다. 야, 귀신같이 잘한다. 진짜. 어? 가장 멀리 있는데 가장 나를 잘한다. 학교나 갈 때 저기 하면 배낭 있지. 네. 여기서 저기 싸갖고 가야 되니까 음식이랑. 네. 어, 배낭 준비해갖고 와. 알았지? 아, 알겠어요. 그래요.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알겠습니다. 어, 알았어. 만납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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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씨가 좋아하는 묘정씨. 올 때마다 애기씨 좋아하는 것도 하고 정말 열성으로다가 진짜 기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남들이 감사하지. 이런 감사함 때문에 살지. 지금 우리 저기 뭐야 6시 넘었어. 준비해갖고 어 오늘 저기 뭐예요 그 아까 왔던 애기 애기랑 지금 여기 엄마랑 저 신도님들 조키러 가야 돼. 어. 아, 또 어디 가시나요? 아, 오늘 뭐 하루만 바짝 하루 나 어떻게 있는지 보고 싶다면서. 아, 예. 네. 바빠요? 아닙니다. 어. 그래갖고서 이제 가서 이제 산에 가서 초점 키고 신도님들 어 요렇게 좀 해놓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어 그지 이제 안녕 빠빠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아, 알겠습니다. 네. 맞죠? 네. 어 자. 이제 가게 나도 저기 옷 좀 갈아입고. 네. 준비 좀 합시다. 이거 초즘 한 박스는 가져갈 거고 하나는 보관지를 줘봐. 이거 갖고 못 들고 가. 이거 이게 네.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다리 하나짜리 두루마는 숙련된 조교가 아니면 못 끌어요. 어, 내가 끌고 싶지만. 여기 되게 자주 오시나 봐요. 다 네. 잘하시고. 네, 여기는 딱 이 표현이 맞나? 고향집 온 거 같은 거. 아, 계좌 왔습니다. 오늘 이 초를 까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 언박싱. 아. 우리가 뭐 물건 사고 이러면은 박스에서 지금 언박싱 하잖아요. 기다리던 택배가 왔을 때 느낌. 어어어. 딱 오늘 딱 느낌이 이 언박싱 느낌이네 오늘은. 그럼 이렇게 뒤에다가 이렇게 뒤에다가 딱 소원 성취해 달라고. 이따가 네. 어, 피디님도 여기 오셔서 어, 오늘 저기 여기 처음 오셨으니까 이따가 저기 초 다 하시고 초 좀 하나 키셔. 오, 감사합니다. 어, 광명을 밝혀주시리라. 모기가 지금 엄청나요. 어, 산에 올 때는 모기가 엄청난다는 걸 가만들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스티커를 이제 오래되신 신도님들은 네. 제가 이렇게 어, 이 라떼로 이렇게 갖고 있다가 이렇게 오지만 이제 저하고 이제 인연이 맺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지금 이렇게 하신 분들은 저하고 이제 최소 보내왔던 신연이 신의 인연이 그래도 어, 신도님 이렇게 인연이 그래도 최소 최하가 3년 오. 최하가 어, 나머지는 다 그 이상 10년도 넘으신 분들 그러니까는 이제 항상 그리고 이제 새로 이렇게 인연이 오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거는 제가 따로 견출지를 갖고 와서 여기다 여기다 손수 다 적어요. 어. 오래된 신도님들이 많다는 이유는 또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럼요. 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이루어지고도 남았지.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랬다가 이제 하다 보니 익숙해지고 그 집안이 편안해지니까 유지하고 싶은 거야. 이 편안함을 유지하고 싶으신 거야. 아까 이 집에 통화한 지 그 애기가 이게 딱 쓰면서 이게 할아버지들이 있잖아요. 네. 성관이제 할아버지 글몬 이런 할아버지들 계셔서 이렇게 딱 써서 내려가면서부터가 딱딱 걸리는 거는 지금 딱 걸리는 자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딱 하면서 딱딱 걸려. 여기가 애기시당. 찾아왔습니다. 천손은 자손들 잘 꾸어주세요. 다 일월성신이잖아서 다 꾸어주세요. 여기에서 이제 산신으로 올라갈 거예요. 네. 산신 갔다가 지금 이제 선왕에 이제 초 키면 이제 다 키는 거. 각 당마다 키는 이유가 네. 있을까요? 그러니까 각 당마다 기운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는 신령이 기운이 다 다르고 그리고 신도님들이 랜덤이거든. 이건 지금 오늘 복불복이야. 근데 거기에 맞춰서 지금 내가 올리는 이제 미륵당부터 지금 애기시당 그리고서 이제 곱주선왕 그리고서는 이제 1월당 그 다음에 이제 산신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대선왕 여기마다 신령이 기운이 다 달라. 근데 거기에 지금 이름이 써져서 올라가신 신도님들은 그쪽에 지금 이제 풀게 많은 거야. 맥힌 게 많으니까 거기에 맞춰 갖고서는 풀어 드리는 거야. 그거 사람 두 개 짓거는 애기시당에 켜야 되겠다. 애기시들이 막 바쁘게 움직여야 장사하는 집이고 영업하고 계약하는 집들은 막 애기시들이 바쁘게 움직여야지. 마지막 두 분 끝났네요. 아니요, 안 끝났어. 지금 끝난 게 아니야.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전화해줄 집이 있어 내가. 갑자기? 지금 이거 키면서 지금 여기 있다. 네 선생님. 딴 게 아니라 지금 어저께 얘기했던 거. 네. 어쨌든 지금 아까 애기 씨가 지금 기도 이거. 네. 뭐 끝나기도 전에 엄마한테 먼저 전화하라고 전화하는 거거든. 네, 내일 좀 봅시다 그래갖고서 내일 4시에 서울역에서 그러니까 이메일로 서류 넣지 말고 서류 다 내가 그랬잖아. 받고 올라오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늦게 아닌데 엄마도 이제 네. 어제 얘기해서 준비해갖고 마음이 급하니까
그걸 네. 가지고 저기를 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경험이야, 실수야, 그지? 아니 그러니까 고만 찔찔자. 알았지? 알겠습니다. 네. 어, 그러니까는 언능 주무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끊어. 네, 선생님. 네. 네. 이제 완벽한 마무리입니다. 이제 완벽한 마무리인데 이 완벽한 마무리에 초만 네. 캐치 마지막 인사를 안 했거든요. 네. 어. 이거 넷플릭스라고 엄청 유명한 거예요. 저렇게 크게 하우신당 인연자들 크게 도와주셔. 전 세계로 쭉쭉쭉 뻗어서 갈 수 있게 이왕이면 1등 되고 크게 도와주시고 여기 옛날 애기씨들이 있어. 전쟁에서 잃었고 막 잃었던 옛날 애기씨들이 있어갖고 그래서 이거 번데기도 여기 이렇게 있어야 돼.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 천무하고 인연대 하울신당의 천손자손 나비들 오늘 이렇게 화상대령, 음성대령, 인물대령으로다가 기도발언, 촛불 공양에도 발언을 올리고 갑니다. 자손나비들 막힘없이 물 풀리듯 실 풀리듯 풀어서 갈 수 있게 기운에도 공덕 갖다 놔둬 굽어주세요. 자기에도 이름을 명을 나서 살 수 있는 자손이 되게끔 다 굽어주세요. 예, 굽어주세요. 끝! 이제 진짜 끝! 아유, 피디님 애썼어. 네. 고생했어. 어? 아침에 제가 처음 시작했던 장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원점으로 왔습니다. 어쨌든 이제 밤늦게까지 애 많이 쓰셨고 이제 어여 가. 선생님의 이제 남은 일정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이제 이제 11시 다 돼가서 자시가 다 돼가서 이제 가서 씻고 이제 자시기도 이제 옥수발 안에서 오늘 하루 있었던 거 그리고 이제 또 감옥상 가서 초 켜드리고 와서 이제 합수 받고 전 안에서도 같이 문 열어서 이제 도와달라고 이제 마무리 기도하고 잡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이 하셨고요.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예, 다음에 봅시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했어요. 들어가. 이거 이게 40개짜리 아니야? 그거 40개 들었는 거지? 48개야. 48개? 네. 만져달라. 저기 48, 48개 저 승모차가 얼마야 지금? 일로 와봐. 아! 이! 이거. 종갓나! 야! 그 만지면 안 돼. 걔 뭐가 물었지? 피났어? 아니 피나기 일부 직전이야. 지금. 만지지 마. 지가 만져달라고 자빠라지어 갖고 만져줬더니만 이거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성격이 더러워졌지? 내가 잘 물어. 아니야 안 물었었어. 이제 너가 싫어졌어.